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만약에 혹시나 픽싱 사기를 당했다면 신고는 어디로 해야 되나요? 몇 가지 이제 제일 이제 중요한 절차 순으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 하면은 네. 어떤 특정 검색창에 그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라는 게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네. 그 118 전화가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관리를 하는 곳이거든요. 네. 여기는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전화도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그쪽에서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금융감독원 1331을 통해서 지급정지를 제일 먼저 하셔야 되고요. 지급정지를 통해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에서 바로 신고를 하시고 사건 사고 사실 확인하는지 이제 그런 서류를 구비를 하시게 되면은 만약에 통장에서 돈이 아직 이체된 곳에서 통장에 잔액이 남아 있으면은 별다른 소송 없이 바로 환급을 해줄 수 있는 절차가 있으니까 네. 그걸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직접 찾아와 돈을 편취하는 신종 수법 대면형 보이스피싱. 공공기관에서 범죄 수사 등을 이유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음을 기억하세요. 택배 지연, 돌잔치, 청첩장 문자 등으로 위장해 개인 정보를 유출하는 스미싱 예방법입니다.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문자에 포함된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그리고 스마트폰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해 악성 앱을 방지하세요. 공문서 위조로 개인정보를 빼내는 레터피싱. 의심스러운 공문은 먼저 꼼꼼히 살펴보고 꼭 공공기관 대표 번호로 문의하세요. TV와 피싱의 결합, 스마트 TV를 통한 해킹으로 개인정보를 빼내는 TV싱. 무선 인터넷과 셋톱박스에는 비밀번호를 설정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방지하세요. 신종 피싱, 조금만 주의하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